오랜 친구 사이인 두 할머니가 만났대요.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아, 집에 영감은 잘 계시오? 아니요. 아, 왜? 뭐가 좀 편안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 글쎄, 상추 두드러 밭에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래, 저런. 그래, 어째서? 어쩔 수 있나? 깻잎 사다 먹었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의 가치와 효용성과 유익함에 대한 원칙농적 입장에서 교훈이 주어졌었다면 오늘 본장에서는 실제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비교적이고 대조적이에요. 선과 악, 믿는 자와 불신자, 그리고 옳은 일과 틀린 일, 하늘의 소망과 땅의 소망. 그래서 이런 거 비교와 대조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오늘도 보면 의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악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마음의 지혜로움과 손의 부지런함과 입술의 진실함이 있는 반면에 악인은 어리석음과 손의 게으름과 입술의 사특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의인의 삶은, 본문에서 의인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건 부모 공경을 말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불효는 기쁨이 아니라 슬프게 해드리는 거, 이게 불효고요. 효도는 인간의 기본이면서 이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계명을 주셨어요. 또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이행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 갈수록 이제 기억력이 감퇴됐고 이제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금요일날 공항에서 귀국을 해서 버스를 탔는데 우리 행정실장이 뭐 노인이 혼자 갇혀있으면 뭐하겠어요. 그 앞에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누구요? 아, 우리 아들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 그런데 왜 여기 있어요? 지금 외국 갔다 오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오랜 여러 날 안 오고 있더니 여기도 뭐하고 있었냐고. 그래서 해외 갔다 온다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요? 공항이라고. 도대체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요새는 또 우리 사모님한테 열쇠 내놓으라고 전에부터 얼마나 땡깡을 노는지 말도 못해요. 열쇠 내놓으라고. 지난 금요일날도 버스 정장인데서 열쇠 내놓으라고 소리소리 지르시면서 열쇠 안 내놓으면 안 들어간다고 떼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차오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시라고 모셔드렸는데, 아유, 뭐 과일 같은 거 갖다 드리러 가면 우리 사모님한테 아유 고마워요 질부 이래. 며느리도 잘 몰라. 오늘 아침에 또 죽을 좀 갖다 드리러 갔더니만 나무 밑에서 뭘 파고 계시다고 그래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음식 쓰레기 갖다 묻는다고. 그래서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 앞에 소나무 예쁜 거 두그로 우리 어머니가 죽여놨어요. 오만 음식 쓰레기를 땅을 파고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염분이 안 빠진 거 주면 나무 뿌리 썩어서 죽어요. 이야, 이거 부모 효도 힘들어요. 공경하는 거. 여러분 아주 뭐 그까지 그 시시하게 그러는데 한번 해봐요. 우리 어머니 좀 갖다 모셔봐요. 표정들이
아니, 날 낳아준 부모 모시는 것도 지겨웠는데 왜 우리가 목사님 부모가 이대로 가요? 뭐 이런 표정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뵈면 제가 피합니다. 왜냐면 부딪히면 말도 안 통하는데 아 목만 아프고 그래서 피곤해서 피하는데 이게 불효예요. 그래서 기회는 되고 또 설명을 하면 아이 그래요? 그래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망령이야. 요즘 현대적 용어로 치매라고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참 뭐 연세 많아가지고 딴짓하면 망령 들었다고 그랬어. 우리 어릴 때는. 하지만 아주 내 고민이 하나 또 있어요. 7월 달에 우리 손주 데리고 가족 휴가 가기로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떼놓을 수 없어서 큰애기 것도 하나 끊어놓는놨는데 이거 이 애기 간들 알을까 모를까 그것도 뭐 비행기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저가라서 그냥 이게 좁아가지고 또 낮비행기도 아니고 밤비행기 야 아주 고민이 많아요. 애들 셋에 큰애기 하나 네 명을 데리고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갈등을 하면서 비행기표를 캔슬할까 어쩔까 지금 생각해. 뭐 가봐도 모를 텐데 뭐 그다 그냥 얼마나 사실까 한 번 더 모시고 갔다 올까 해서 큰 용기를 좀 끊어놓았는데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부모 공경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잘 또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제 아내하고 수양관에 달려갔어요. 소년소녀 합창단이 목사님 꼭 와주세요 하는데 갈 자신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못 가는 줄 알았었는데 제가 야 그 뭐 가서 내 한 사람 나타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가야지. 거기서 둘이 둘러날라 간 겁니다. 아이들에게 8시 반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오늘 몇 시에 잤니?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잤대요. 3시에 자고 지금 눈 뜨고 일어나니까 짜증나지? 그런데 목사님이 어제 보니까 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하더라. 그리고 김시현 집사님은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그분은 방석 하나 가지고 와서 아무도 없는데 성전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 놀랬지? 그랬어요. 목사님이 앉아서도 다 보고 있다. 근데 이거는 CCTV를 다 해서 이 수양관 관리적 자원에서 외부인 침입을 감시해야 되고 하니까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 교회 가면 교회 구석구석 전부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 그건 너희들을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으슥한 데서 괜히 죄짓고 잘못되는 경우 있을까 봐 다 비추고 여러분 그렇게 비추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뭐 뽀뽀하고 그러다가 대범 걸려요 여기.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지혜도 이렇게 원격으로 멀리에서 너희들이 뭐하고 있는지를 다 알지 않니? 이게 사람이야. 근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시겠니? 목사님은 수양관 건물과 그리고 예배당 수원에 있는 교회 건물만 CCTV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세계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란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찾는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게 10장 31절 말인데요.
그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교리서가 있는데 그걸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소유리 문답 1문 1답에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자유가 있고 안정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러지 않고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를 보시고 있고 우리의 영광을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의인과 악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 즉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음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물질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자신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에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그랬냐면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써라. 이게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레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물질을 초월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있냐고. 요새는 애들도 다 돈 좋아하는데 그 조그만 것들도 천 원짜리 좀 받지도 않아요. 최소한 만 원 이상 줘야 받아요. 그래도 5만 원짜리를 다 알아. 우리 손자도 보면 만 원짜리와 5만 원짜리를 구분해. 이거 아주 영리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불로소득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뭐 일확천금이 되고 그래도 뭐 하루아침에 금덩어리에 뚝 떨어지고 뭐 이래는 도깨비 같은 신앙 이게 아니라 성경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얻어야 되고 물질을 저축해야 되고 물질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에 얽매여서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 솔로몬은 2절에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의롭지 못한 재물은 그 자체가 독성과 파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로 잠깐 동안은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데 이 물질관이 잘못되면 돈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건데 그러나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되고 자기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만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돈은 우리가 귀히 여겨서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 물질에 대해서 이 말씀은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는 좋은데 그러나 그 돈에 노예가 되거나 매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말해요. 이런 자들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의한 소득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가증히 여깁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서 자신의 손을 부지런히 놀려 얻어지는 가을에 풍성한 추수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의 대가, 수고의 대가로 얻어진 것 때문에 기뻐해야 옳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소득이 있어야 되고 수확이 있어야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육간에 게을러서도 안 되고 게으를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송세월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우리가 허송세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신 사업과 직장, 이런 것들을 허송세월해서 쓰는데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영광 위에 쓸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힘쓰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육신의 상전들에게 종들은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상하 직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따라줘야 된다, 순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 하는 걸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 오늘 목사로 부름받았으면 목사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장로님으로 부름받았으면 장로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권사님으로 부름받았으면 권사님 다와야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답게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냥 대충 엉터리로 살면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답게 자기 신분과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산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모범이 되고 훌륭하고 이런 장로님들, 그분들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권사님들, 모든 성도의 귀감이 되고 아름다운 그 향내를 내는 이런 권사님들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장머리 없이 뭐, 아, 장로 지들이 뭔데 말이야. 아유, 권사, 직관연이 뭔데 건방지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물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직함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여타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우와 존경을 해야 된다.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할 때 눈가림과 눈속임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 이하 쭉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눈가림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요령이나 살살 피우고 그냥 눈속임이나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출세 안 하는 게 옳아요. 못하는 게 정상이고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보증수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라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다 날라리들이 많아가지고 가짜 짝퉁들이 많아서 믿어주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뭐 목사라도 안 믿어주고 장로 권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짝퉁 되지 말고 진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짝퉁이 되면 안 돼요. 짝퉁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진품을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악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월을 아끼라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허송세월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허송세월하면,
결국 게으르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다른 사람 죽 먹을 때 밥은 먹는다고 하는 속담도 있어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잇감을 찾는다고 하는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새벽을 깨워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그게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언어 생활이 건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단지 입술의 소리일 뿐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의 사상과 가치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주전에 제가 동경에 있을 때 SNS를 뜨겁게 달구던 한 사건이 있어요.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이가 여기 수원 와가지고 자당 후보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김정은 대통령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른 그걸 취소하고 아이고 이것도 꼬리 잡힌다고. 그런데요, 실수로 했겠거니 하지만 그런데 그 사상 속에 좀 삐딱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한참 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그게 있는데 뭐 의원 중에 툭 튀어나오지 않았겠어요? 물론 자기는 수습하느라고 실수를 했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사상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꽉 뺏기면 그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성령님 얘기하지만 여기에 더럽고 지저분한 걸로 생각에 꽉 채면 입만 열면 더러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그 사상과 가치관과 감정과 품성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표현의 도구고 대화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면 적어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절제와 차분한 감정 정리와 부단한 인격 훈련을 통해 자기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에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혜를 받아서 상대방의 자기의 그 언어를 통해서 적절히 표현하고 그 언어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라도 잘 돼요. 이 사람은 왜? 상대방에게 동의를 끌어내는 그런 감화와 감동을 주는 언어 구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중심적 언어를 삼가해야 합니다. 시의적절한 말을 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고 자신도 함께 유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있어 언어 표현의 수단인 혀만큼 제어하기 어려운 지체도 없어요. 이 혀가 얼마나 쉽게 나발나발하는지. 그런데 이거 절제하니까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걸 실수를 제일 많이 하고 며칠 전 새벽에 어떤 당 정치 지망생들 정치하는 분들이 막 잔뜩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쪽이나 나나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고. 우리 다 입만 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2절로 6절에서 언어 생활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인격으로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서 언제나 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봐요. 말 잘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말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11절에 독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독설을 퍼부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말하면서 독기가 서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자꾸 사람들을 그냥 후벼파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자꾸 사람들의 어떤 그 은혜를 깨트려버리고. 이게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허물을 가리워주는 미덕을 가져야
이것이 아름다운 말인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은쟁반에다 담겨 있는 금사과처럼 경우에 맞는 말. 여러분 그냥 말도 아무렇게나 씨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했을 때 그 말이 아름다운 미덕을 세워야 그게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 잘하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하는 은사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딱 하면 시끄러워도 잠잠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 한마디만 하면 평지 풍파야. 잠잠했던 것들도 막 다 시끄럽게 만들어 놓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는 전자가 많아야 돼. 그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시끄러운 것도 조용히 잠잠해지는 이런 교회가 돼야지, 그 말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부수셔놓고 평지풍파 일으키는 이런 아주 마귀 같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때마다 덕을 세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삶은 어떨까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말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반대적 현상, 마음이 어리석은 자요, 게으른 자요, 입술이 사특이 가득한 자요, 부모에게 근심거리 주는 자요, 그 다음에 11절, 18절, 32절 그 하는 일들이 독을 먹으면 입술로 참소하고, 12절에 미움으로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23절에 온갖 행악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삶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겁니다. 말로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미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져요. 인기 좋아지면 진급도 하겠죠. 인기 좋아지면 사업도 잘 되겠죠. 인기 좋아지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도 받겠죠. 이 인기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연예인들은 인기 떨어지면 약 먹고 죽잖아요.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그 인기가 떨어지네요. 그래도 인기를 지키려고. 저도 그래서 이 인기, 아직 떨어질 줄 모르는 인기 때문에 이거 지키려고 아주 고생합니다. 그냥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아, 이거 부담스럽더라니까, 인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건 쉬운데 낮은 데서 올리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24절에 보니까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된대요. 이런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32절 긴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행복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유목사도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누가 붙잡아 주느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마귀, 이게 붙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돼요. 여기 뭐 이찬용 성도 이 우리 동네 시의원 후보로 지금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그냥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마음이 편안해져, 담대해져, 확신이 생겨. 자, 반대로 악인 중 미련한 자는 12절에 마음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여러분 악인이에요. 23절 온갖 행악으로 낙을 삼고, 그러다가 7절에 그 이름이 조만간 썩게 되고 이름도 존재도 없어져요. 15절로 27절 궁핍과 단명하게 돼요.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오래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의인의 반열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야로 잎사귀가 그냥 푸르청청하지만 악인은 바람이라는 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확 날려버린대요. 날려버려. 또 24절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쫓습니다. 28절에 모든 소망이 끊어져요. 악인들은. 또 25절 삶의 기초가 심판의 회리바람에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그랬고, 29절로 30절 결국은 패망한다. 결국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 결국 악인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함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차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한 자 공존하고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의의 편에 서야 되고 옳은 일에 서야 되고 선한 일에 서야 되고, 그래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지역과 군에 있는 지체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